물은 안 닿은 것 같은데 설마 손상되진 않았겠지? 확인부터 해보자. 청계천으로 가야 되나? 아, 우리 집에 옛날 캠코더가 있을 거야. 정말? 근데 아답터랑 다 있을지 모르겠다. 없으면 구하면 되지. 너희 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곳에 비밀사람 만들 생각을 다 하셨냐? 이게 뭐지? 편지 같은데? 드디어 발견했구나. 아빠는 네가 이 편지를 늦게 발견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 힘들고 지칠 때 아빠가 힘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숨겨둔 편지거든. 동주야, 그거 아니?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빠하고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아빠는 너무 고맙고 소중해. 아빠는 우리 동주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힘없고 작은 생명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하루하루 성실히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어. 지금은 좀 어렵게 들리겠지만 네가 어른이 되면 아빠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야 해. 널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거 잊으면 안 돼. 동주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아빠하고 엄마하고 오래오래 함께하자. 사랑해, 아빠가. 비디오 테이프를 찾았어요. 정말이에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할머니 집에 있었어요. 화분으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화분이요? 예. 지금 영상 확인하려는 중인데 이쪽으로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려운데 저녁 때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아, 그리고 영상에 사건 현장 담겨 있으면 노명남 씨 재심 가능한 거죠? 가능해요. 그리고 재수사도 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공소시효는 지났어도 새로운 증거자료 나오면 재수사는 가능해요.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실체적 진실은 밝혀야 하니까 당연히 재수사해야죠. 최소한 변종 이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자백 영상은 허위 자백이라고 빠져나갔지만 소평우수 영상이 공개되면 변종일 자백이 전부 사실이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변종일을 법정에 세우면 이태만에 대해서 입을 열 겁니다. 자기 혼자 죽을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태만의 다른 범죄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전화? 아, 육동주 작가인데요. 27년 전 소평호수 사건 현장에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찾았대요. 정말요? 네. 나이스! 화면 완전 멀쩡해. 쟤들 저거 술 취했네. 약한 건가? 둘 다. 미친 새끼들. 저런 것들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와, 진짜 토나온다. 캠코더 든 놈이 신경철이야. 이태만은? 노숙자를 살해한 게 이태만이니까 영상이 나오겠지. 이태만이 주범인 거네. 살인자지. 이제 어떡할 생각이야? 공개해야지. 언론사에 제보하려고?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확실한 방법이라니? 태강그룹은 언론사의 제일 큰 광고주야.
검찰에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어설프게 제보했다가 뉴스도 되기 전에 이태만이 손쓸 수도 있어. 가능성이 있지. 게다가 가해자 중 한 놈이 최정남 지검장이야. 지검장? 어. 나도 최근에 알았어. 어이가 없네. 야, 그런 놈이 남의 죄를 심판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공개돼도 이 자식들 자기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겠다. 어? 어차피 공소시효도 지났겠다. 권력도 잡고 있겠다. 그냥 무조건 부인할 것 같은데? 졸업 앨범도 있고 증언해줄 졸업생들도 있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근데 동주야, 아까 영상 보니까 사건 현장이 네가 쓴 소설하고 똑같던데 어떻게 알고 쓴 거야? 아니, 너무 신기해서. 혹시 누구한테 들었어? 내가 쓴 소설이 아니야. 영상에서 봤던 이하늘이라는 학생이 쓴 소설이야. 이하늘이 쓴 소설을 훔쳤어. 늦었지만 바로 잡을 거야. 미안하다, 영배야.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바로잡을 용기를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어. 너 대단해. 전도연은 변종일 집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목이 졸려서 살해된 것 같았고요. 전도연을 살해한 건 변종일인가? 맞습니다. 증거는? 지타가 변종일 집으로 들어갔을 때 변종일과 사망한 전도연 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종일이 전도연 시신을 자살로 위장을 하고 지셨고요. 노명남 살인미수는? 변종일이 지타에게 노명남 씨 살해를 지시했을 겁니다. 김영사님께 물어볼 게 좀 있어서요. 잠깐이면 되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한민우 선배가 변종일 집 앞 CCTV 복사본을 구청 직원에게 받아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2시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김영사님을 만났던 건가요? 민우한테 전화가 왔었어. 한민우! 아들내미 생일이라고 월차까지 내고서 왜 나온 거야? 무슨 일 있어? 변종일 집 앞 CCTV 찾았어. 아니, 무슨 소리야? 없앨 거면 그것까지 다 없앴어야지. 네가 구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 다 지켜있어. 민우야. 혁진아. 사실대로 털어놓으면 다 이럴 것 같지만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은 남아. 나도 동료 선후배들도 네 옆에 남아있을 거야. 못 벗는다고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너 잘하는 거 많아. 요리도 끝내주게 잘하니까 밥집 차리면 대박 날 거야. 혁진아, 다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근데 그날 밤에 민우가 사고로 죽었다는 소리. 미안해. 오늘 하늘이 형을 만났어요. 너한테 연락이 온 거야? 내가 찾았어요. 어떻게? 노명남 씨한테서 단서가 될 만한 곳이 보였어요. 난 우리 형 이해해요. 누가 뭐래도 난 우리 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네 마음과 다르지 않아. 하늘이 형이 영원히 잡히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진실을 밝힌다는 건 하늘이 형도 그리고 나도 다 포함된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감수해야 할 일들에 대한 각오가 필요해. 진실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불편하고 무서운 거. 분명한 건 동영상이 공개되면 노명남 씨는 누명을 벗을 수 있어.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어. 하늘이 형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야. 얘기 좀 해봐. 무슨 얘기요? 27년 만에 형제가 상봉했잖아. 어땠어? 형은 괜찮아요? 나? 소설 얘기도 할 생각인 거죠? 해야지. 그게 나왔던 시작이었으니까. 이 정도 영상이면 이태만 최종남 체포영장 칠 수 있어요. 동영상 원본 저한테 주세요, 작가님. 동영상 공개한 뒤에 넘겨드릴게요. 작가님이 직접 나서면 성가신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기 전에 속전속결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언론에 넘길 생각이세요? 빠르면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이요? 네.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소주 한잔 해요. 존재네. 복사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네가 쓴 거냐? 마이너그로 왜 물어? 출판하자. 내가 베스트셀러 만들어줄게. 기회가 왔을 때 잡아. 나 두 번 제안 안 한다. 동주야, 나야. 위에서는 네 조건 다 수용하겠대. 빠르고 정확하게 그날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만나보는 시간, 뉴스 헤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헤드 인터뷰 초대석엔 장편소설 신이 죽었다 라는 작품으로 한국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육동주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럴까요? 자, 그럼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